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좀 많이 하고 있죠? 자, 오늘 시간 좀 됩니다, 제가. 그래서 자, 7월 13일 금요일 오늘 마감 잘 해야 또 여러분들 주말이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는 시간 가지죠. 특별하게 이야기 많이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아까 방송 마치고 난 다음에도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 큰 변동사항 없어요. 자, 셀트리온 헬스, 셀트리온보다 괜찮다 했는데 플러스 1.43% 상승. 자, 셀트리온 제약 업종 내 순환매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셀트리온 어저께 4% 가까이 갔기 때문에 오늘 조금 눌릴 거다. 자, 오늘 셀트리온 제약 플러스 1.33% 상승. 자, 카카오도 아직까지 보합권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지수 양호하게 가고 있다. 자, 외국인, 자, 현물 1114억. 아까 이거보다 작았던 것 같은데 체크해 볼 겁니다. 코스닥, 자, 둘 다 쌍끌이. 선물 4200개약. 오케이. 콜도 플러스. 이것이 전에 콜 플러스가 뭔가 하면 콜 매도 포지션 많이 가졌거든요. 콜 매도는 올라가지 않으면 불었으니까 이거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걸 빨리빨리 청산해내야 돼요. 여기 있는 거.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일단 판단되거든요. 한번 볼까요? 콜 옵션. 자, 이거 보세요. 매도 많이 때렸잖아. 보이십니까? 어저께 만기일이긴 하지만 차 월물. 그러니까 다음 월물 것도 매도 때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탁탁탁 체크해 나간다. 챙겨간다. 이거 무슨 말? 자, 더 이상 밑으로 보다는 위로 좀 보낼 수도 있다는, 위로 올라가면 손실 나니까 그거 체크하는 경향도 있는 겁니다. 신규 매수 물량도 있을 수 있고요. 이해되시죠? 풋은 요새 오히려 팝니다. 그죠? 자, 그런 거 판단해,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아까 상황에 보면, 자, 외국인, 아까보다 매수세 늘렸고, 자, 기관이 개인하고 던질 게 아니라, 어쨌든 외국인 들고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자, 여기 보면 크로스 했죠. 크로스 했습니다. 아까 뭐랬죠? 이런 상황 너무 좋다 했어요. 자, 개인하고 기관 외국인하고 크로스 했어요. 코스닥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매수세 기관 외국인 들어오고 있다. 이 좋은 겁니다. 자, 그에 반해서, 자, 선물은 외국인이 한 7,000개 이렇게 가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으나 4,196개약 같으면 짱 개수는 아니에요. 지금 6,000개약까지 갔었네. 그죠? 이메시야. 아까 방송할 때네. 어쨌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양봉으로 크게 시연하면서 올라가면 좋겠다. 그리고 원웨이, 완전 원웨이는 아닙니다. 이거 많이 여기 쳐졌기 때문에 밑으로 쳐지기보다는 위로 상승 시도 지금 나오고 있다. 바람직합니다. 일단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오늘 사진 억수로 못 나온 거 지 마음대로 올려가지고 범사는 경위가 큰일 났어요. 이미지 많이 손상됐겠는데. 야, 제 여권 사진 좀 있으면 중국 갈 거거든요. 20 며칠이더라. 8일인가? 아, 무슨 동남아 보스급은 안 되고 중간 보스급 있잖아. 조금 한 등급 떨어지는 한 2, 3위권 되는 애. 아, 동남아 중간 보스급으로 나왔어요, 사진. 성현아, 토요일로 혹시 니하고 내가 같이 걸어가면 막 사람들이 막 피하는 거 아니야? 날씨 덥죠? 아, 진짜 더워요.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요, 지금. 팥빙수 사왔거든요. 오늘 팥빙수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호해요, 오늘. 양호하니까 농담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양호해요. 사실 별로 할 말도 없어요. 양호하기 때문에. 셀트리온. 자,
멜런치, 미래셋, 계속 플러스권, 오케이. 헬스케어, 자, 멜런치, 미래셋, 대우, 모건스탠리까지, 오케이. 자, 제약, 자, 멜린치, CS증권, 오케이. 양호, 다 양호. 프로그램 매수에다가 현물, 선물 전부 다 외국인 다 플러스, 걱정할 거 없다. 그냥 쳐다만 보세요, 쳐다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사고 싶은 사람, 잠깐만. 아, 요거, 셀트리는 헬스케어는 별 문제 없잖아. 올라갈 거 많이 남았잖아. 자, 사고 싶은 사람,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세요. 본인들 책임화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세요. 지금. 이것도 비중 많이 없는 사람만 사세요. 셀트리온. 겹쳐가서 사지 말고. 셀트리온 제약도 살수 있습니다. 겹쳐 사지 말고, 셋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걸로 사세요. 본인들 비중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쵸? 본인 책임하에서 사세요, 전부 다. 우리 채팅방 회원들은 동의를 했지만, 다른 분들은 동의가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책임하에서 사세요. 승현, 있으면, 에코프로 해볼게. 1번. 채팅뿐만 아니라, 완전 방송도 거의 뭐 무료, 그, 채팅방들 같이 하네. 그죠? 생방송으로. 야, 대단하다. 좀 채팅이 안 날라가나, 딜레이가 있나, 소식이 없지. 에코프로. 에코프로 현재까지 더 기다려야 됨. 아직 별로 아직 못 올라갔어. 기다려 더. 완전 돌리고 아직 못 돌렸다. 위에 있다. 저항. 이거 아직 멀었어. 이 위에 두개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좀더 해야 돼. 에코프로는 별론 것 같고 부이원텍 네가 물어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부위한테 못 따라감, 못함. 니, 여, 이거 했었잖, 않나? 여긴가? 분봉만 봐가 안 됨. 밑으로 처지면 많이 물림, 올라갈 수도 있는데. LNF. 아까 말해줬잖아. 그게 무난하다 그래. LNF. 잠깐만, 이거 맞아, 이거? LNF. 야, 이것도 좀, 너무 많이 올라온 걸로 한다, 자꾸. 어저께 해야지, 어저께. 그러니까, 눌림목 주면 해. 이거 올라갈 수도 있는데, 부담된다, 이거, 옆에. 9% 올랐는데. 기다리면 해라, 기다리면. 5만 원 정도. 분할 매수? 아, 분할 매수해도 좀 부담되는데, 솔직히. 물론 나는 부담된다. 야, 근데 기관 외국인 막 많이 샀네? 여기. 자, 두이야. 뭔데요? 꼭 하고 싶은 게 뭔데요? 해보세요, 말. 사면 되지. 꼭 하고 싶으면. 요새 한 주, 다섯 주 이렇게 한다면서 하면 돼요. 팥빙수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먹고 싶죠?
날씨도 없다 진짜. 택배로 하나씩 보내드릴까? 팥빙수. 뭘 하고 싶은지 빨리 적어보세요 그러면. 자두님 오늘 웬만하면 별일 없을 것 같아요. 이 모양이 별일 있을 모양이 아니야. 그리고 수급이 별일 있을 수급이 아니에요. 이거 봐봐. 기관의 우인이 다 땡기고 있고 이것도 땡기고 있고 그 다음에 선물도 뭐 사고 있고 뭐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적당히 가면 됩니다. 적당히 갈 것 같아요. 일단 안정적이에요. 녹십자 랩셀. 아, 억울해서 복수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오케바리. 아, 아까 내 앞에 잘못 읽은 것 모양이네. 복수, 녹십자, 랩셀. 얼마에 당했었는데 설마 한 7만원 8만원? 53,000원 맛보기 들어갔다. 아 뭐야. 아, 아까 그건 나중에 보고 잠깐만 그거부터 한번 보자. 그러면 성형외과부터 53,000원 들어갔다고? 야씨 너무 꼭대기다 그런데 진짜. 어? 이거 뭐 내일 밤 나갈 수도 있는데 좀 부담된다 솔직히. 여기 딱 초반에 뜰 때 아니면 좀 그렇다. 나는 원한다 솔직히. 9% 갔잖아. 그래 밀림이니 3% 안 빠질 것 같냐? 3% 빠지도 아무도 안 물한다 내일. 그래서 난 원한다고. 어저께 딱 뜰 때 아니면 만만 푼 날 매수해도 좀 부담스러운 자리야 이게. 3만 얼마 53,100원에 1차 맛보기. 야 그러니까 이게 좀 별로야 내가 생각할 때. 이거 긴 행보는 뭐다? 들어본 적 없지? 긴 행보는 밑으로 빠질 확률이 훨씬 높아. 참고하고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 분할하면 되긴 되는데 너무 꼭대기다 근데 일단은. 녹십자 랩셀. 그리고 잠깐만 하나하나 적어야죠. 야 이거 우리 또 채팅방 갑자기 그거 됐네. 채팅방 종목 상담 시간 됐네. 아이고 태고 사이언스 다 적어놔야지. 녹십자 랩셀 랩셀.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뭐더라 LNF. 아 잠 억수로 와요 지금. 미치겠어요. LNF 68,000원에 매수 사인 난 거 65,000원에 만든 거 65,000원, 45,000원 매도 65,000원. 어디 65,000원? 여기요 아니면 여기요? 아니면 여기요? 68,000원 매수? 68,000원 매수 사인 났다. 68,000원. 68,000원이 어디지? 저번에 여기 말했던 거 아니에요? 여기 말했던 거 같은데? 아니면 여기인가? 그래, 제가, 와, 여기, 4월 말. 그러니까 여기 맞지? 이야기 했었잖아, 그때. 여기서 올라갈 거 보고 했는 모양이다, 그 사람은.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니, 68,000원이면 좀 높은데, 그러니까. 여기쯤인데, 이렇게 치고 갈 것 같이 보여가지고 눌림목에서 매수해라 했는 모양인데 야 이리 왔다. 파미셀요? 잠깐만 일단 다 적어놓고. 근데 방송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잠이 너무 온다 진짜 미치겠다. 어저께도 잠 많이 못 잤거든요.
혜림님, 밤이슬 뭐 살라고요? 아, 자두님, 그건 또 다르다고요. 잠깐만요, 일단. 일단 월봉으로 보면 2만원권에서 8만원권 갔으니까 618 정도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월봉상으로 보면 눌릴 만큼 좀 눌려줬고,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나쁜 것도 아니고 한 접근 해볼 만도 하고 그래요. 지금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를 받치고 있죠. 이렇게 적당히 오르고 난 다음에 적당히 이제 조정 받았거든요. 이게 띄우려고 폼 잡고 있잖아, 그죠? 띄우면 여기까지 갈 수는 있거든. 54,000원까지. 그 밑에 이제 여기 52,000원대도 저항 받을 수 있겠지만 이제 돌파하려고 폼 잡고 있지. 그래서 만약에 사고 싶으면 일단은 이게 기관 외국인의 관심은 크게 많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자, 여기를 돌파할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좀 어중간한 지점이다, 그죠? 올라갈 수도 충분히 있는 지점 맞아요. 그럼 2, 3회 정도 분할해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 싶다면 지금 정도 3분의 1 등분 해가지고 지금 정도 한번 사고, 밑으로 빠져도 여기 43,000원, 여기 45,000원이죠. 여기 45,000원과 43,500원 사이에 잘 지지하면 여기 사이에서 또살수 있거든요. 처지면 여기 인근에서 한두번세번 사가지고 올라오면 반드시 손절 가볍게 하고, 여기서 안 깨지고 45,000원권에서 안 깨지고 다시 올라갈 때도 한번더 아니면 올라갈 때도 한번더 해가지고 두세 번 적당히 해가지고 목표는 한 53,000원 정도 보는 건 크게 나쁘진 않아요. 이제 돌아서려고 폼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셀트면 삼행지 이런 거 갖고 있지 않나? 그러면 굳이 하지 마세요. 겹쳐요, 그러니까. 깡통 소리 난다고 지금? 잠깐만요. 그말 아닌가? 그말 아니죠? CMG 제약관 뉴트리 바이오텍. 야, 어떻게 그래? 닥터케이는 왜 크게 망할 게 없는 줄 알아요? 대형 우량주만 얘기해요. 할줄 몰라도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자본하면 박살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근데 SK 하이닉스 이런 것 가지고도 잘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4% 5% 이렇게 먹어 나오면 되는 거지, 많이 먹는 게꼭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왜 그런 거 하는 줄 알아요? 그래야 소문이 나거든. 먹을 땐 십몇 프로씩 막 먹거든. 그래서 뭐 이번 달 수익 몇 프로짜리 나왔네 어쩌네 저쩌네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아니, 한동님은 보면 종목에 대한 상식이나 정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관심이 있어서 그런가? 가지고 있다, 파미셀. 18,300원. 자, 일단 적어놓고. 언제 샀는데요? 태구 사이언스는, 사겠다는 겁니까, 한동님?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 다른 분도 시청하고 계시면 1번 올려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소통하는 거 좋아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자, 계신 분들 다 1번. 왜안 되지? 안에 대장 갑네. 성도님도 계셨네요. 한달 넘게 가지고 있었으면 한 5월, 6월 정도 보면 되고, 6월. 자, 한동님은 어떻게 사고 싶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세요. 팥빙수 좀 먹을게요. 여러분도 시원한 거좀 드세요. 더워 죽겠습니다. 그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보자, 그러면. 적당히 눌리긴 눌린 것 같은데. 그쵸? 약 50%에서 618 사이 정도니까 한55% 정도에 해서 다시 반등 그냥 50% 정도 눌린 걸로 생각할게요. 적당히 눌렸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주식의 생애에 있어서도 크게 오르고 난 이후에 이제 좀 조정을 좀 받았다, 적당하게. 근데 이거는 좀 모양이 정상적이게 보이진 않잖아요. 그쵸? 모양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딱 분석을 하면, 일단 42,000원권대를 지키면 47,000원 정도까지는 갈수 있어 보이나, 너무 앞에 급락을 했다. 그리고 너무 급락을 했고, 올라가도 대밀려버렸다. 그래서 여기 박스권,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올라가도 47,000원 강하게 못 넘어갈 것처럼 보이고, 42,000원 깨 밑으로 38,000원까지도 열려 보인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에 이평선들 많이 있기 때문에 47,000원 강력한, 저항권. 보세요. 이거 비슷하잖아요. 그죠? 잘못갈 가능성 높다. 여기 위를 뚫고 올라가서 5만원 뚫고 올라가서 밑으로 48,000원까지 내려와야 뭐 한번 생각해 보지. 그 이전엔 저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리십시오. 아유, 참, 이제 별짓을 다 한다, 이제. 이렇게 기다리셔야 돼.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올라가면 밀려요,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요처럼 탁 깨지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밀린다니까? 자, 그 다음에 파미셀. 18,300원. 18,300원. 아, 전부 다 물렸네. 어떡하면 좋아요, 진짜. LM님, 주식에서 수익 난 것도 있어요. 빈정거리는 거 아니고, 자꾸 물린 게 너무 많아서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로. 주식에서 버린 적도 있다. 친구가 많이 올랐다길래 아무것도 모르고 최고점에 들어갔다. 아, 성현이. 그건 그거고, 그래. 아, 바이브레이션. 아휴, 먹은 게 하나도 없다고요? 솔직히 말해 그럴 것 같아요. 비꼬는 게 아니라 왜 맨날 보면 제가
상담 많이 받잖아. 많이 제가 혼냈잖아. 이런 데서 맨날 사요, 위에. 아, 절대 안 돼. 이런 데 사야 된다니까, 이런 데. 근데 혜림님이 물어본 거한 3개 정도는 이런 데 샀어. GS 건설도 여기 인근에 사가지고, 어떡할까요? 깨지면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아가지고 혼났죠. 그 다음에 뭐야, 신라젠도 꼬꾸라지는데 안 팔아가지고 혼났죠. 딴 것도 여기 위에 있었던 거뭐 있었죠? 분명 있었어. 네, 기억해. 제목을 기억 못해서 그렇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좀 여기 와가지고 닥터케이하고 같이 하면서 조금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 이런 데서 살아 하거든. 딴 데서 살아 소리 절대 안 하거든. 자, 그러면서 한번 볼게요. 양호, 뭐 오늘 뭐 이상할 거라 했습니까? 양호 하면 또 양호로 가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 추세라는 게 그런 게 있거든요. 막 흔들흔들한 구간이 아니라 적당하니 가는 구간이니까. 저 언제 살았을까? 아침에 이런 데 살았더라 아닙니까? 그죠? 이런 데서 저것도 추세 돌려내는 지점에 살아가기 때문에 잘안 물리는 거예요. 딱한번 물렸다, 딱한 번. 어저께. 이거 말고 아랫게 그러니까. 그것도 뭐 찔끔. 진짜 찔끔. 안 팔았어도 그냥 올라갔다니까. 그죠? 왜? 그만큼 지지와 저항, 핵심적인 맥점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잘안 깨지는 거예요, 잘. 그래도 100%에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카카오는 어디 빠졌어요? 11만 7천 살아야 되는데 그냥 횡보하고 있어요. 그냥 그만해요. 그러니까 또 일부러 파닥파닥 안 그린 걸로 했고, 직장인들인데 파닥파닥 올라갈 땐 좋지. 그럼 내려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적당한 걸로 한다니까요. 참고로 하십시오, 참고로. 완식님 반갑습니다. 이씨님도 반갑습니다. 이 씨는 말 그대로 미스터 리? 고점 똥손. 야, 앞으로 황금손 될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두님 보세요. 딴 데서 몰려와가지고 힘들었는데 지금 본인이 알아서 척척 찾아내가지고 잘 맞으니까 기분 옥수수 좋아하시잖아, 지금. 진짜 그렇거든요.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수입 하이닉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로만 해도 충분해요. 닥터케이 이상한 거 절대 안 하거든요. 하도 그래서 와서 내가 이상한 감 했어. 그 종목이 뭐 이상할지 안 할지 내가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판단은 되겠지만, 이런 거 빠집니까? 키스트. 안 빠져요. 여기서 사니까 문제지. 여기서 사겠다 해가지고 지우가 2680원 사가지고 3000원인가에서 팔아먹었어요. 아직도 플러스잖아. 만약에 그냥 들고 있으면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3000원 올라갈 수 있다 해서 3000원가 탁 내려오잖아요. 거짓말입니까? 들은 사람도 있을걸? 그래서 그 근처 갔길래 그냥 종료한다고 하고 팔아서 그렇지. 이거 주식 기초 강의에도 있어요. 6월 말 돼가지고 여러분 한번 봅시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는 안 올라가도 여기서 살만하다니까. 여기서 잠깐 어디 갔나? 여기서 살만하다니까요. 여기서 사야지. 여기서 사면 안 된다고요. 혜림님이 여기 잘 샀잖아. 맞죠? 맞으면 1번. 스스로 빨리 반성해 보세요. 여기서 많이 샀으면 1번 빨리. 다 알아요. 거짓말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사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사지 마라. 그럼 난 여기 오면 먹을 수 있다는 거 보여줄게. 들어가 먹는 거 보여줬잖아. 매수 타임이 그리 중요해요. 여기서 사면 절대 못 먹어. 먹기 힘들어요. 언제 팔았는 줄 알아요? 2천 얼마에 팔았어요. 반토막 났어, 반토막. 실컷 올라갈 때못 먹고 못 챙기고 4,400원 샀으니까 올라갔잖아. 그럼 밀리면 이렇게, 이거 뭐라고요? 이거 뭐라고? 매도 포인트. 꼭 맨날 매도 포인트, 맨날. 근데 다 무시했어. 그럼 깨져야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다음부터 고점 인생 하지 말고 고급 인생으로 바꿉시다, 우리. 고급 인생. 아유, 진짜. 셀트리온 다 팔고 어제 자꾸 조금씩 들고 와있다. 좋아요. 닥터케이는 오늘도 사라고 거품을 물었습니다. 사! 사한 다음에 뭐 빠졌습니까? 방송 들었습니까? 혹시 사라는 거? 셀트리온 삼행제 괜찮아요. 셀트리온 삼행제,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분명히. 왜? 어저께 셀트리온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살짝 쉬어줘야 되거든. 그럼 바톤 터치 해가지고 갈수 있다. 둘다 가잖아요. 틀렸습니까? 들었으면 들었다. 7번 눌러보세요.
반. 셀트리온 오늘 도찌만 용납해주자. 왜? 오늘 좀 쉬어야 되니까 도찌보 더 좋네. 그 대신 셀트리온 했으나 셀트리온 제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들었다. 7번 들었네. 그래. 한 말만 하거든요. 이시님도 들었어요? 들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사하는 이런 지점들, 사하는 지점에 사야 돼요. 그럼 먹습니다. 자, 제가 확률이 80% 이상이거든요. 닥터K 사용법. 한 군데 몰빵만 안 하면 돼요. 왜? 뭐 한두 개 틀려도 여덟 개 먹을 거니까. 그럼 플러스 아닙니까? 괜히 필 꽂혀가지고 한 군데 몰빵하지 마세요. 그렇게만 하면 돼요. 진짜입니다. 잠깐만. 야, 이 GS 건설도 좀 이제 해볼만 한데. 근데 와, 아침에 봤어야 되는데. 이거 제법 이렇게 좀 눌려줬잖아. 야, 참, 늦게 봐, 그렇다. 여러분, 다음에, 우리, 지역 투어 합시다, 지역 투어. 주말 같은 때는. 자, 이번 주에는 그럼 해운대에서 모여요. 이래가지고, 해운대 뭐 조선비치 호텔에서 밥도 좀 먹고, 요트 타고 밖에 좀 바람이 새러 갈까요? 이러고 탁 가고, 예? 참, 좋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잘만 해내면. 너무 사치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제 통영에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 이제. 자. 더군사님한테 횟집 좋은데 알아나라 해놓고 그렇게 하면 재밌잖아요. 야, 성현아, 포 이그잼플이다. 포 이그잼플. 예를 들면 야, 분위기 좋잖아. 딱 폼 잡고 있기에 비싸긴 하지만 밖에 바닷가 파도 치고 얼마 좋아요. 야, 좋지 진짜. 그럼 좋다. 가격도 적당한, 그럼 TGI로 가자, TGI. 우리 호텔은 너무 무리인 것 같으면, 너무 사치인 것 같으면, 그렇게 사치 아닌데? 커피 한 잔 어디 밖에 와도 비싼데 좀 비싸잖아. 커피 한 잔 한 15,000 정도 밖에 안 하는데? 뭔 잘 모르겠는데. 징그러운 거 좋아한다고? 아, 개불은 맛있지. 내장탕? 내장탕도 뭐, 순대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맛있잖아요, 그것도. 아, 근데, 아, GS건설 조금 아깝다. 이거 좀 할만했었는데, 지금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 5%. 아니, 관심권 가지겠습니다. 약간 고점 되긴 한데, GS건설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야, 이거. 여기서 많이 했거든. 뭐가 있는가 봐. 뉴스도 옛날에 뭐 좋아진다고 뭐 이야기 있었고, 여기서 딱 올라선 거 보고 여기서 딱 이까지 다 먹었거든. 11%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 안 했다가 갑자기 떠가. 그렇지, 이제 기회가 오고 있어. 이거 잘 꼬라놓으세요. 45,000원 정도 오면 사면 돼. 깨지면 손절하고, 여기 밑에 43,000원 정도 깨지면 손절하면 돼요. 아, 근데 아깝다. 이거 살 수 있었는데. 아, 진짜 좋은 모양인데. 약간 왜 대게 고점도 아니고 적당히 조정받았고, 이중바닥 삼중바닥이고, 이평선 딱 지지받고 다 뚫고 있고, 살짝 눌리면 사세요. 이거 4만 6천원까지 밀려도 살 수 있어요. 이거 두 번 세 번 나누세요. 무조건 다음부터 이야기 안 합니다. 무조건 두 번 세 번 나눕니다. 그래야지 한 번에 몰빵하면 안 돼. 한 번 사고 두 번 사고 다시 올라갈 때 한 번 사고 이래가지고 적당히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야, 사실은 내가 지금 사라고 말도 하고 싶은데 그건 너무 부담돼가 말 못하겠다. 솔직히 올라갈 수는 있는 모양인데 전고점 돌파형이거든 이거. 저는 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사라고 말은 안 하는데 자꾸 뭐 때문에 말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사라고 말 안 하는데 자꾸 보고 있죠. 사라고 말 안 할게요. 사라고 말장난 비슷한데 이게 좀 부담돼서 그래요. 사실은 갈 수도 있는데 빠지면 좀 물려야 되거든. 약간 물려도 좋다. 사세요, 지금. 두 번, 세 번 나누고, 그 대신에, 42,000원 정도 깨지면, 팔 생각 딱 하고, 하려면 하세요. 지금 약간 물릴 수도 있어, 탁 떨어지면. 근데, 봉이 너무 크게 스트레이트로 올랐기 때문에, 잘하면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 그거 알 수 없어. 스튜디오 드래곤 봤죠? 이거,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갈지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몰라요, 그건 아무도. 5% 올랐다고, 그럼 이 몇 프로입니까? 12%인데 그럼 5% 올랐을 때 못 사면 30%짜리는 어떻게 먹을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그쵸? 뭐 잡줍니까? GS 건설이 적당히 들고 돼요. 그거 솔직히 좀 부담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몰빵하지 말라는 거죠. 약간 밀리도 사고, 좀더 밀리도 사고, 이런 평균 단가 어느 정도 온다니까요. 여기 3중 바닥 하나, 둘, 셋. 이 전고 좀 별로 밀리도 안 하고 시시 올라갈로 폼 잡고 있어.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휴, 잠깐만요. 시장 별 문제 없어요. 기관 외국인 양쪽 다 사고 있고, 선물 안 줄이고, 콜도 사고 있고, 별 문제 없어요. 추세 유지, 별 문제 없습니다. 추세가 팍 깨지는지, 종목들이 아까, 종목들이 팍 깨고 내려오는지, 그것만 잘 보고 계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오늘 홀딩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양봉이거든. 아, 모니터, 회사는 두 개가 돼가지고, 공이를 왔다 갔다 하려 힘드네. 첫 번째가 아니구나. 두 번째구나. 그죠? 근데, 들고 와도 될것 같아요. 시장이 변곡점에서 양봉 세우고 있기 때문에 위로 갈 가능성 더 높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여기서 20일에 지지받고 딱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위로 많이 열려있고, 10만 5천까지도 열려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파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면 어떡할래? 어? 올라가면 어떡할래, 그래. 올라가면 보자고요. 이러니 사실 별로 할말 없어요. 오늘 셀트리온 헬스도 4하고 난데 올라가 있고 뭐 1.43% 셀트리온 제약도 올라가 있고 셀트리온도 올라가 있고 더 올라가겠네. 셀트리온 카카오도 올라가 있고 뭐할말뭐 있습니까? 할말 없지.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같이 GS 한번 볼까? GS 건설 한번 보자 아까. 하, 여기서 처지구나. 좀 맞긴 맞아요. 약간 부담돼요. 근데 분할하면 여기 그럼 얼마야? 46,500원 아닙니까? 뭐 여기 지키면 43,000원이니까 44,000원이니까 한세번 하면 크게 안 물릴 거예요 아마. 건설자 봅시다. 이것도 뭐 바닥 터 날라 그러고. 이거 모양 이게 훨씬 좋잖아요. 저는 GS 건설 훨씬 좋다 그랬거든요. 이게 훨씬 좋습니다, 진짜로. 삼성 엔지니어링도 바닥 그릴라고 하고 있고. 야, 차라리 이거 하세요, 이거. 만약에 아무도 안 했으면 이거 하세요, 차라리. 이게 훨씬 낫습니다, 안정적으로. 아, GS 건설도 나쁘진 않은데. GS 건설 너무 고점이라서 혹시 컨트롤 잘 못하면 그게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지혜성은 센 게 원래 더 좋거든요. 센 게 더 치고 잘 가거든요. 근데 그걸 잘 대응을 못하면 밑에를 확 빠질 때 대응을 못하면 그게 문제라서 그렇지. 해림님이 갖고 있었잖아요. 요거, 그죠? 여기 딱 갖고 있다. 어떡할까요? 20일 깨면 던지세요 했는데 다시 문자 왔어. 못 던지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제가 답 안 했어요. 깨지면 던지라 했는데 못 던졌다고 내보면 어떻게 하라고 이러면서 내가 답을 안 했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끊어내야 돼요. 그래 겨우 손절하고 나왔다 했잖아요. 이제 다시 복수할 수 있는 자리가 왔어. 일단 오기는. 혜림님 복수하고 싶으면 한번 때려보든가. 예. 배경님 어서 오시고요. 김여사님도 어서 오십시오. 이야, 큰 손이신가? 돈 많은 김여사 아닙니까? 앞에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아, 요거 근데 초기 좀 오긴 오거든. 이거 위로 좀 띄울 것 같아. 약간 고점이긴 해도 이런 걸 따라갈 줄 알아야 되거든 원래. 근데 좀 부담되거든요 사실. 5%나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눠서 하면 할 수도 있어. 농담한 거예요, 제가. 돈으로 보여가지고. 야, 근데. 힘이 좋긴 좋다, 그죠? 큰 날 쳐도 6%밖에 안 빠지네. 뒤에 누가 있잖아요, 뒤에. 삼성 엔진율 괜찮다 했죠. 수급도 뭐 그만하고 지혜선수를 옛날에 기관에 많이 들어왔는데 GS건설 수급 뭐 그만 해요. 이것도 성량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서 할 수 있겠네. 건설계통으로 이것도 위로 갈 거 있고 이거는 센 거 좋아하는 사람 딱 치고 하면 이것도 잘 갈 수 있고. 원래 센 놈이 더 잘 가요. 원래 못 따라가서 직업이 나가지고. 신라젠 제가 잘 맞춘다니까. 여러분들 경험 못해봤습니까? 아니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됩니다. 잘 맞춘다 1번, 잘 못 맞춘다 똥손이다 2번. 눌러보세요. 1.5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 말이죠. 더 열심히 해볼게요. 잘 맞출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야,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말 많이 했으니까.
카페 24. 그러니까 이게 잘 가는 거는 겁이 나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더잘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막 이상한 거 달라붙고 이러면 일부러 막 흔들려내고 이러는데 잘 가는 것도 겁이 나고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더잘 간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외국 애들 계속 사잖아. 계속.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지는 잘 몰라요, 제가.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팍 깨질 때, 순간적으로 팍 깨질 때 한번 딱 담아가지고 반등 넣은 거딱 먹고 딱 넣으면 돼요. 쫓아가는 것도 부담되니까. 아니면 칼 손절 각오하고 딱 돌파할 때 딱, 아까 그 GS가 그런 개념이거든. 여기 밑으로 깨지면 적당히 손절한다 생각하고, 이런 거 강한 걸 사야 위로 붕붕붕 치고 간다니까요. 그게 꼭대기입니까? 20이라고 60이라고 붙었어요. 크게 물릴 거 없어요, 크게. 물려받자입니다, 물려받자. 기회도 주고, 손해 안볼 기회가 훨씬 많다니까요. 지에스 건설 매수 오케바리 됐습니다. 그러면 42,500원 정도 깨면 손절. 자, 그럼 얼마 손해입니까? 5,000원이면 손절 뭐 손해폭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분할 매수하면 큰 손절 손실 아니에요. 더 짧게 하고 싶으면 44,000원 깨면 손절 팍 깨면. 근데 여기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밀려도 약간 밀려도 매수 4만 6천 초반까지 약간 밀려도 매수. 그러면 평균 단가 이중 되잖아요. 그럼 반등 나오면 반등 나올 때 잽싸게 한번더 하든지 해가지고 이중 바닥 나올 때 그러면 손실 크게 없다니까요. 이거 만약에 45,000 밑으로 확 깨지면 그때 절반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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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따라가면 별로 문제 없어요. 양양님, 아까는 1.5는 뭐고 1은 또 뭐예요? 셀케 10만원 3번 터치 했다고? 자꾸 터치면 어떻게 돼, 이게? 올라갑니다. 자꾸 터치하면. 뚫으려고 폼 잡고 있잖아, 지금. 이해되십니까? 다 돌려냈어. 약간 눌려도 올라갑니다. 이거 다 돌려냈잖아. 정배열이에요, 정배열. 여기 뻐꾸마잖아. 이게 보이죠? 10만 5천까지 보여요. 10만 5천까지 갈수 있다니까? 오늘 당장 아니라도. 아, 저 소심해가 그런 거 장난치면 삐지거든요. 조심하세요. 경고 1회. 잠깐만 5분만 쉬고 올게요.
We'll be right back.
이것도 쓸어 모으네. 제가 아까 이거 잘못 봤거든요. 이거 외국인 쓸어 담고 있어요,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도, 현대건설도 못 봤는데, 막 쓸어 담고 있어요, 지금. 여기만큼,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5만 원 정도 보여요, 일단. 만약에 뚫고 올라가면. 카카오는 어차피 천천히 하는 거라 했고, 직장인들. 셀트는 삼행제, 뭐, 빠집니까? 안 빠져요. 수급도 들어왔어요. 메릴린치하고. 이것도 외국인 사고 있어요. 헬스케어. 위로 많이 열려 있어요. 여기까지. 제약도 여기까지 열려 있어요. 여기. 이것도 외국인 일단 들어와 있고요. 야, 지에스건설 내일 잘 가면 죽이는 건데. 전 나스닥 선물 불었습니다. 플러스 0.38. 자, 코스피 외국인 계속 사요. 코스피도, 아, 코스닥도 기관 외국인이 개인 물량 다 받아주고 있어요, 지금. 선물도 외국인이 좀 줄이긴 했어도 외국인이 딱 잡고 있어요. 4천 계약 근처. 콜옵션, 풋옵션 볼거 없습니다.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별로 상관없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콜옵션 42억으로 사네요. 풋옵션 매도. 오늘 하루만 보면 상방입니다. 오늘 하루만 보면. 그렇진 않겠지만. 프로그램 매수 계속 들어와요. 천, 얼마입니까? 대략 1400억 규모. 코스닥도 140억 규모 계속 들어와요. 오늘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점에서 이 정도 흔들림은 흔들린 거 아닙니다. 그냥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코스닥은 다 뚫었고 20일. 코스피는 20일에 헤딩할지 밀릴지 둘 중에 하나인데, 자, 밀려도 살짝 밀리고 충분히 베팅해 볼수 있습니다. 가까운 어차피 천천히 갈 거니까 GS건설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한 46,000원만 지켜내면 1,000원은 물리는데 별 문제 없다. 여기 내려오면 한번더 사면 돼요.
원래 진짜 잘하는 사람은 세게 가는 거 쫓아갈 줄 알아야 돼. 꼭대기 말고. 오늘 하루만 보면 5%거든요. 그럼 좀 부담되잖아요. 근데 진짜 잘 가는 것들은 그렇게 간다니까요. 더 올라간다니까요. 자, 삼성전자 띄울 때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띄울 때 130만 원 인근이 그날 3% 올랐어요. 볼까요? 제가 기억해요, 거의. 길게 놓고 그 구간 보면서 기억할게요. 여기거든요, 여기. 이날 3% 올랐잖아. 보이시죠? 종가권 3% 올랐어요. 자, 그러면 쫄아가지고 못 샀다 치자. 여기 떴거든요. 여기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3% 올랐다고요. 안 쫓아갔죠?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래요? 붕붕붕붕붕붕. 오케이? 붕붕붕붕. 그래 된다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세게 갈때 매수 시점 인근에서 세게 갈때 오히려 따라 붙어야 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7번 눌러보세요. 왜 살아있는지. 이유가 다 있어요. GS건설 수급만 조금만 더 받쳐주면 여기 위에서 놀 가능성 상당히 있어. 5만원권에서 놀 가능성 상당히 있다니까. 가장 좋게는 오늘 한좀 초반에 샀으면 더 좋았겠지. 여기 인근에 샀으면 딱 좋았는데 못 봤잖아. 일단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패스하기엔 너무 모양이 좋아요. 자두님이 정답이에요. 막 뜨고 있으니까 겁나 못 따라가잖아요. 더 가잖아요. 십몇 프로 가잖아요. 코스피는 2200, 코스닥은 780. 보는 사람 있는데, 어디를 바다로 보냐고요? 코스닥은 780. 맞죠? 단기 바닥 맞죠? 2200. 닥터K가 얘기했죠? 2200? 여기 말하는 거였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를 안 깼으니까 여기가 바닥 맞아요. 일단은 바닥 확인했어요. 일단 2243 밀려도 여기를 안 깨고 큰 이중 바닥 형식으로 여기를 안 깨고 여기가 이평선 20일에 저항은 맞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상황을 봐야 돼요. 올라가는 게 이게 가가 헤딩 맞고 내려옵니까? 강하게 지금 양봉을 치고 갑니까? 1% 이상 오르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걸 가정을 하는 겁니다.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게 100%가 됐습니까? 그렇지만 분봉을 모습을 보면 강하게 치고 가고 서서서서 옆으로 기고 있기 때문에 내려올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 거고, 오늘 다른 종목들이 모양이 괜찮기 때문에 사라 그러는 겁니다. 지수가 흔들리면 대체적으로 흔들리지만 종목별로 잘 가는 건잘 가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흔들리고 밑으로 빠져도 다 플러스 냈어요. 여기 전부 플러스 냈다니까. 아무도 안 깨졌다니까요. 여기 와가 셀트리온 제약하고 이런 거한몇 개, 한두 개좀 물려서 그렇지. 그것도 크게 걱정도 안 해요. 왜? 아직까지 비빌 언덕이 있거든. 뭐 저기 꼭대기에 삽니까? 아닙니다. 적당한 데 샀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어요. 코스닥이 더 좋다 그랬고, 이거는 812란 여기만 21선 이제 지지 역할을 하겠죠. 저항이었는데 여기만 적당히 시키면 837 여기 위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피는 당장은 2340 라인 여기를 잘 뚫어야 되겠고요. 이거 뚫고 나면 이게 조금 조정받더라도 여기 위에까지 2400 인근까지도 갈수 있는 모양이 있잖아요. 이격이 크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코스피 죽일 생각이 없어요. 외국인 계속 사요. 1300억. 기관 좀 사다가 던지는데 외국인 계속 사고 있습니다. 내일 죽을 건데 말라고 계속 땡길 거예요. 아니면 적당하게 땡기든지. 1300억이 뭐 많지도 않지만 그렇게 작지도 않지 않습니까? 최근에 봐서는. 최근에 가장 많은 게 2000억인데 이 시간으로 가면 막판에 조금만 더 힘내면 2000억 충분히 되잖아요. 사사사사 사 모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코스닥은 오늘 쉬어가는 거예요, 거의. 쉬어가기엔 너무 지수가 올라가는데. 그죠? 살아놓고 뭐 빠지는 거 없잖아, 오늘. 다 올라갔네. 아이 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올라갔고, 셀트리온도 올라갔고, 셀트리온 제약도 올라갔고, 지어스 건설은 아직까지 한 150원 정도 손해인가? 100원 정도 손해인가? 100원 옥수수로 많이 빠진 겁니까?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느낌에. 자, 빠지면 우리에겐 추가 매수할 돈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방에 다안 질렀으면 돼요. 46,000 여기 초반 가면 또 사면 돼요. 그럼 여기 매수단가니까 평균가 여기거든요. 적당히 간다니까요. 큰 손실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상향 하라는 겁니다. 왜? 비빌 언덕이 있잖아. 비빌 언덕이 지지권이 있다는 겁니다. 비빌 언덕이라는 거는 이것도 보세요. 이평선 전부 다 밑에 깔아놨잖아. 이것도 이게 다 비빌 언덕이에요. 이게 그거 하면 수도 반다니까 대체적으로. GS 50은 이득. 야, 성현아 배 터지겠다. 야, 50원. 야, 50원 몇 프로냐? 0.1%냐? 야, 참 미치겠다. 아까 막 설명하고 고민할 때 여러분들은 샀는 모양이죠? 0.11% 상승. 야, 수수료 떼고 나면 마이너스겠네. 2500원 수익. 그걸로 끝날까요, 과연? 올라갈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실어, GS 건설. 조금만. 원래 한번 실는 거에 절반만 더 실으세요. 절반만. 한번 사는 거에 절반. 예를 들어서 한 4등분 한다면 한번 들어갔잖아요. 또 4등분 중에 그거의 절반. 그리고 지금 샀다가 올라가면 쫓아서 아까 나머지 절반 있죠. 그거 삽니다. 47,180원 뚫고 올라가면. 그리고 일단 수도. 나머지는 저 46,000원 밀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 일단은. 고점이기 때문에. 분할해서 해란 거잘 해야 돼요. 해란들 안 하면 골치 아파요.
본인들 알아서 하는 거지만 전략을 잘 준수해야 됩니다. 전략을. 한번 샀고 한번 살 거에 절반 절반 사고 밀리면 한 번 더 사고 마지막 마지노선 한 번 더 사가지고 밀리면 손절 올라오면 적당히 끊고 상황 봐서 그럼 큰 손실 없습니다. 적어놔야지. 아이고 요 올라가도 쫓아가라 그랬고 그럼 별로 무리 없어요 그렇게 하면. 자 지금 상황은 기간 외국인 정도 아니면 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왜 5% 올랐는데 누가 겁나가지고 삽니까? 못사요 진짜. 잘 5% 올랐는데 저도 떨먹떨먹하고 있는데 지금 겁이 나가지고 사실은. 근데 길게 보면 겁 안 먹어도 될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외국인 수급 못 봤는데 오늘 쓸어 담고 있어. 자, 이 모형, 축이잖아. 모형 딱 축인데, 고점 세 번 낮추고, 아, 낮춘 게 높이고, 저점 세 번 높이고, 이평선 다 깔아놓고, 20일도 올라탔고, 중심이고, 여기입니까? 여기 아니에요. 20일 딱 붙었어. 돌파했어. 시그널 맞아요. 좀 빨리 못 봐서 그렇지. 올라가면 여기까지 간다니까. 49,000 정도. 5만원. 충분히 가요. 그럼 거기서 음봉 떨어지거나, 윗골이, 그러니까 분봉에서 막큰 음봉 떨어지면 절반 매도. 잘 알죠 어떻게 하는지. 하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요런 거 내지는 저런 건좀 그렇다마는 뭐 이런 거 너무 던져야 돼요. 절반 이런 거 음봉 큰거 그러면 돼요. 쓰레받기. 그래 개인이 이제 쓰레받기란 의미가 그말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물리거나 여기서 물린 사람들 막 던지주는 거다 받아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받아주는다니까 지금 몇대 몇으로 19대1로 받아주고 있어. 19대1로 한번 던져봐라고 다 받아주고 있어 지금. 먹어가고 있어. 먹어가고 겁낼 거 없다. 이런 거세 명이 사고 있는 세 군데가 19대 19만 대 만이다. 만 쓸어 담는 거지 뭐. 그것도 흔들림 크게 없고 막 윗골이 없고 쫙 땡기고 있네. 막판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0분 남았네요. 막판에 종가에 붕더 뛰어 끝낼지 어떻게 알아. 못 따라오게. 그리고 그 다음날 갭 상승한다. 못 따라 아무도 못 따라와. 그러면 오늘같이 용감하게 따라간 사람만 먹는 거야 그거는. 월요일로 갭 상승하면 어떡하는데 못 따라간다니까. 2,500원이면 인천이니까 그 동네 비싼 데잖아요. 핫도그, 명랑 핫도그 이런 거 하나 사 먹을 수 있겠네. 아휴, 진짜 피곤하네. 아휴. 승현아, 5분만 줄 테니까 이상한 거 있으면, 자, 내가 펴놓은 것 중에 이상한 거 있으면 카톡 10개 날려라. 다다다다다다. 그럼 내가 진동실 퍽 듣고 깰게. 피터님, 진짜 죄송한데, 연령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49입니다. 못 듣고 계시나? 채팅 있나?
성현아, 잠못 자기 지금 계속 카톡 보낸 거지. 카톡 한 6번 왔는데. 별일 없는데, 눈 떠보니까. 아니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라. 까똑 한 6번 올렸다, 분명히. 야, 오늘 GS 건설까지 한 위로 한 1,000원 더뚝 올려가 끝내면 진짜 끝내주는 거 아니야? 말인 거 전부 다 맞았잖아. 카카오도 안 빠지니까 맞았고. 그럼 완전 퍼펙트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아, 잠깐, 이거 아니다. 돈좀 남아있는 우리 회원들, 1번. 여유 좀 있는 회원들, 1번, 빨리. 이거 분할하세요, 이거. 이것도 쓰러담네, 51만주. 이것도 분할. 한번 사고, 15,000, 한 번. 14,800원에 한 번. 한 다섯 번 나눠 사세요, 이거는. 한 번, 내려와도 한 번, 여기 올라가가, 눌려도 한 번, 돌파할 때한번더 실어주고, 쫓아가고, 그래가지고 여기 위에 열려있어, 이거는. 일단은 15,900원 뛰어넘어야 되긴 한데, 이거 뛰어넘으면 위에 좀 가요, 이거. 이거, 이런 건 할만해요, 이거는. 짜고. 탄탄하잖아, 여기. 여기 깨면 손절, 14,300원. 손절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안 하면 안 돼요. 14,300원. 제가 안 들고 있어요, 분명히.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그거는. 야, 건설주가 좀 돌아갈란가?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 그치, 이거 다 바닥 어느 정도 치고 있잖아, 지금요. 뉴스 알고 있는 사람, 남북경협. 오늘 이 장난 아니에요. 이거 전광판 보세요. 전부 빨갛잖아. 현 삼성전자가 2% 가고 있다 지금. 예? 이거 죽는 폼 아니라니까. 가는 폼이라니까 제가 생각할 때. 조선주 이거 뭐 별로 안 좋은 거고. 건설주도 괜찮고 철강도 괜찮고 자동차도 현대차 빼고 현대모비스 괜찮고 자동차 부품도 괜찮고 증권 괜찮고 바이오 괜찮고 전부 다 가고 있다니까 거의. 이런 날 동참을 해야 돼요. 동참을. 얘들이 하루 올리려고 지금 1,400억 사겠어요? 하루 올리려고? 단타합니까, 얘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닥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제가 잘 모르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뭔가 하면 미국에 지금 트럼프가 뭐 무슨 제스처 취했지 않습니까? 제가 헤드라인만 봤는데, 예? 그런 것들이 영국도 간 걸로 알고 한데, 영국 왜 갔겠어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 유럽하고 좀 달리러 간거 아니겠어요? 안에 내용 잘 몰라요, 솔직히. 헤드라인밖에 안 봤어요, 제가. 말해준다고 우리가 뭐그 비밀도 알수 있겠습니까? 속내를. 그래서 약간 이 국면의 전환이 있지 않을까? 그래,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하는 게좀 심상치가 않아요, 느낌이. 거기에다가 우리가 매일매일 대입하는 요소들 있잖아요. 프로그램, 그 다음 기관 외국인 매수세, 그 다음에 베이시스 등등등등 해보면 맞아떨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설악하는 겁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어디 해야 되는지 한번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잠이 와서 정신 못 차리겠어요. 여러분, 셀트리온 삼형제만 주식 아닙니다. 딴 것도 주식 맞아요. 분할해야 돼요. 분할, 분산. 자, 이 정도예요. 서너 번. 자, 여기 사서 올라가 내려와도 다시 사고, 더 빨리 잘하는 사람 여기 돌파해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표시해놨는데. 지지 저항이기도 하고, 왜 돌파하면 살아나느냐. 저항이었는데 돌파하면 뭐로 바뀐다고요? 지지로 바뀌잖아요. 한 네다섯 번 나눠서 사세요. 그러니까. 적당히 올라가면 같이 실어도 주고, 여기 안 깨면 크게 문제없어. 여기. 이것도 첫 양봉이잖아. 거의. 크게 빠지던 음봉을 절반 이상 감아 올리면 좋다, 안 좋다. 빨리 적어보세요. 좋다 1번, 안 좋다 2번. 절반도 넘게 지금 거의 다 감아 올리겠네 하는 폼이. 내일 붕 뜨가 시작하면 다 감아 올린 거예요. 예, 백옥 부자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백옥 부자님, 말씀하세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지금 몇분 남았나? 10분 남았네. 동시효과 가기 전에. 혹시 산 사람? 삼성 엔지니어링 산 사람? 5번 눌러보세요. 산 사람. 꼭안 사도 돼요. 본인들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냥 모양이 좋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동님 또 샀어. 자, 더 이상 안 드립니다. 이제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여기 위에만 딱 컨트롤합니다. 한 6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핸드폰으로 하지 마세요. 딱 컴퓨터 앞에 딱 있으세요. 만약 제대로 하려면 핸드폰 제대로 안 돼요. 언제 바꾸고 합니까? 딱 펴놓고 있다가 창딱 펴놓고 딱 차트 하나 보세요. 분봉 차트 하나, 그다음에 여기 매수 매도할 수 있는 거딱 하나, 밑에 딱 하나씩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딱 나누세요. 그래가 깨지면 잽싸게 던져. 그냥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냥 잽싸게 던져야 돼. 그렇게 하세요. 자, GS건설 죽습니까? 안 죽어요. 안 죽네. 5%네, 5%. 안 죽어요. 자, 길게는 여러분들이 한 달, 한동님 저 언제부터 봤어요? 한달 정도 됐죠, 거의. 한달 조금 넘었습니까? 제 모의 투자하는 거 말고 이야기한 것 중에 크게 틀린 거 없을걸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 틀린지, 진짜로. 틀린 거 없습니다, 별로. 아랫게 4 했는데, 작게 밀린 거. 조금 밀린 거. 그거 하나 빼고는 밀린 거 없어요. 4 이래가지고 밀린 거 거의 없어요. 냥냥님, 76주. 요새 산수가 안 되니까 계산기 꺼냈어요, 얼마인가. 76주. 오. 100만치 샀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는 가지고 있지 마세요. 그러니까 종목을. 한 3, 4개만 딱 하세요. 이상한 종목들 있으면 빨리빨리 정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네, 백억 부자님 이야기하세요. 셀트리온 다시 살까 말까 그거 물어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15,200원? 15,200원. 아, 채팅 적고 있어요. 말하세요. 이야기하세요.
직장인 모드로 카카오 분할 매수 잘했습니다. 올라갔잖아. 11만 7천원 내내 이야기했는데. 맞죠? 올라간지 내려간지 난좀 한번 보세요. 보면 됩니다. 오늘 내일은 빠질 수 있지. 솔직히. 직장인 모드로 했는데. 직장인은 페널티가 있잖아요. 월급 받는 대신에 주가 좀 물려 들어가야 돼. 그래야 전업들하고 차이가 있지. 농담인데, 러프하게 안 됐습니다. 러프하게 약간, 손실도 적당히는 인정하고, 약간 쫓아도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맨날 못 쳐다보는데 수업도 해야 되는데, 애들 가르치면서 뭐 핸드폰 보고 있을 거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될지 안 될지 한번 봅시다.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있고, 좀 뛸라고 합니다. 자, 헬스케어도 문제 없고, 이제,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도 문제 없어요. 자, GS는 약간 깔랑깔랑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지 마. 지금 사지 말고, 여기 밑에, 46,400원 딱, 이 정도 와가지고, 양봉 딱 쓸라고 폼 잡으면, 아니, 아래꼬리 쫙 달다가 쭉 당기는 거 보면 딱 그때 사세요. 다 마찬가지. 살수 있는 모양 가르쳐줬죠. 엄봉 때 아닙니다. 이렇게 아래꼬리나, 양봉 확인하고 사야 돼. 제가 뭐 셀트리온 제가 걱정이라 하던가요? 별로 걱정 안 했어요, 솔직히 저는. 왜? 지키아 선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킬 거라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어요,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나중에 또 달라져요, 몰라요, 그거는. 치어스 가서 200만 원짜리 사봤다고요. 야, 큰손인데요. 볼벤 이하. 아마 내거 볼벤이 어디가 아팠나 이거 넣어야 되겠다. 아침에 우리 볼벤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했는데 볼벤에 대해서 그럼 잠깐 체크해보죠. 잠깐 어디 가나 이거. 가격 이동 평균화 맞나? 맞는 같은데. 쌍여자. 와. 통이 크다 이 말이죠. 야. 그러면 한 번에 300 정도 지르는데 통이 크지. 멋진데요. 아, 이거 볼벤 삐져놨다고. 어디 삐져놨어요? 아직 삐져놀라고 폼 잡고 있지. 안 삐져놨는데. 잠깐만. 이거 모양 맞아요? 잠깐만요. 아, 나 원펌 해놨구나. 맞지? 파란 거, 빨간 거 빼지 나고 요새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도 이상해서. 맞습니다. 별로 안 좋긴 안 좋죠, 이게. 별로 안 좋은데, 이걸 믿고 있어서 그래, 이거를. 이거는 지금 비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이게 뭐좀 정상적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게 좀 비정상적인 것 같은데, 뭐야?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봅시다. 정상적인 것 같다. 아니면 좀 이상한 것 같다. 왜 이래 옆으로 기고 있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전 그런 생각 드는데. 희한해요. 지금 얼마만큼 기고 있어요, 이거. 긴장하는 건한 8만원 깨면 긴장합시다. 그럼 비중 확실하게 줄여야 돼요. 이 8만원 깨지면 제가 뭐 쏟아질 순 했어요. 근데 지금 뭐 8만원 쏟아지겠어요. 이게 단가 얼만데요? 8만원 6천원 7천원 가면 적당히 끊어냅시다. 뭔가 이상해요. 이런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거의 이런 모양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바닥에서 완전 이거보다 더 붙어가지고 쫙 있는 건 봐도 어디 뭐 바른손 이런 거 있잖아. 바른손 여기 있네.
요런 건 봤어도, 요런 거는, 위에서 그려보는 건 진짜 못 본 것 같아. 잘 못 봤어, 이런 거. 야, 근데 조금 삐대해요, 솔직히. 세계 중에 지금 최고 삐대해요. 옛날에는, 여기 위에 있을 땐 제가 최고 좋아했는데, 요새 수급도 안 좋고. 87,000원. 87,000원이면 적당히 먹으면 나오세요. 이거 위로는 일단 가도 아까워하지 말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모양이 좀 이상해. 87,000원 정도 되면서 끊으세요. 비중 축소하면서 딴 거 하면 돼. 딴 거 이건 뿐입니까? 어때? 많이 있어요. 8만 깨도 그렇고. 네. 자, 우리 정보팀에서 뉴스를 검색해가지고 알려줬는데, 6.25 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국군 유해가 68년 만에 고국품으로 송환한답니다. 남북 화해 모드죠, 그러니까. 경협도 그럼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하고 북한도 나쁘기보다는 서로 힘겨루기에서 서로 좀 이제 내주고 할 것 같은 모양이 보이고, 우리나라도 정부도 중간에서 중재도 좀 하고, 뭐 그 군사훈련 이런 거 확실히 축소하겠다 했잖아요. 어저께인가 그런 뉴스도 봤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다, 도구님. 어느 나라입니까? 여기는 다른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예요?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저 해외 지사를 찾고 있어요. 한미약품 3년 매수가 65만원. 한미약품 잘 갔었잖아, 그죠? 자, 어느 나라인가 빨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같은 동포애적인 차원에서 러시아. 미치겠다 진짜 이제. 아, 너무 재밌어. 야, 러시아 지부장으로 제가 임명할 생각이 있으니까 공부 남기세요. 자, 한국말로 남길 수 있죠. 한국 사람 맞죠? 러시아 사람하고는 별로 안 친하고 싶어요. 야, 러시아 메시예요 지금. 와, 진짜 대박이다. 러시아. 자, 해외 동포들은 제가 우대하고 있습니다. 우대. 거의 90% 이상 넣어드립니다. 채팅방. 별 건 없어요. 근데 재밌어요.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자, 뭐 욕전부터 이야기해야지. 65만원. 에? 와, 65만원. 65만원이 없는 것 같은데요? 65만원이 더 있어요, 혹시? 저 위에? 아, 있구나. 있구나. 65만원 같은 진짜 꼭대기 산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얼마입니까? 4만원대 아닙니까? 그냥 대충 4만원에서 78만원 갔으면 얼마? 4만원 빼면 74만원이잖아요.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 도대체? 10배 하면 40만원. 그건 18배 이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65만원이라면 엄청 올란 거 아닙니까? 60만원도 올랐으니까.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아시죠? 15배 이상 올란 걸 사면 안 된다. 첫 번째, 65만원. 혹시나 러시아 살고 계시면 그 아이디 좀
좀 정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 하면 제가 읽지를 못해요. 편안한 아이디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러시아 누굽니다. 이렇게 딱 하시면 제가 알아들을게요. 뭐이 DB 이렇게 하면 난못 알아들어요. 이름 부르기도 힘들고. 65만 원이면 아 여기잖아. 그러니까 가장 잘못된 것은 여기서 샀어도 잘못됐고 여기서 샀어도 잘못됐고 매수 포인트가 전혀 아닌 데서 샀어요. 인정된다. 인정된다. 1번 아니다. 살 만한 데 샀다. 2번. 2번 누른 분뭐 하는 분이죠? 살 만하다고요? 태성님. 아니면 헷갈렸습니까? 1번이 살 만한 자리 아니다. 2번이 살 만하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 65만 원. 태성님만. 잘못했죠? 그러니까 잘못 표현 거겠죠? 살 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오를 만큼 올랐다니까. 어디서 삽니까? 적어도 마지막에 살수 있는 자리 표현해 볼게요. 자, 이거 중요하니까. 잠깐만. 어차피 동시효과 들어갔으니까 이거 이야기할게요, 그냥. 자, 이 크게 하나를 알려드리더라도 제대로 알려드려야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안 하지 않겠습니까? 러시아에서 지금 접속을 했는데 동포애적인 입장에서 자, 한미약품이 랠리인 건 맞아요. 랠리를 하긴 했는데 꼭대기에서 쫓아갔다는 거지. 제 아는 치과의사 형님이 한분 있어요. 저 밑에서 사가지고 1억 가지고 했는데도 1억 벌었대요. 그러니까 밑에 사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 분할이 분할 한 달에 500만 원씩 샀대요. 그냥 아이고 나뭐 손님들 치료도 해야 되고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샀다. 이번에 한 1억 벌었대. 일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초반은 여기, 그 다음엔 여기, 그 다음엔 여기 이런 데 아니면 살 데가 없어요. 그 위로 못 사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면 여기 살까 말까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못 사요 나머지는. 왜 겁이 나가? 못 사요 못 사. 이런 데 아니면 살수 없어요. 이것도 눈 꼭대기에요. 솔직히 가서 그렇지. 여기는 이제 턴하고 돌았으니까 어떻게 여기 눌림목 추미 한번 살까? 아이고 기회도 안 좋고 하네. 못 사요 못 사. 못 삽니다 저는 진짜. 이런 것도 못 사요 못 사. 산다고요? 아유 진짜 한번 살아요 보세요. 사지 이런 거못 사요. 겁나가지고 밑으로 빠질 게 보이는데. 그런데 오르고도 오를 만큼 위에서 샀다. 그럼 잘못됐다. 매수 포인트가 잘못됐다. 여기서도 살까 말까 고민한다는데 여기서 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올라갔다가 여기 눌림목 주고 샀으면 그나마 진짜 그나마 한번 이해할 만한데 이래 되는 순간 밑으로 깨지는 순간 던져야 돼요. 매도 포인트에요. 매도 포인트. 이거 이거 매수 포인트다 아니 매도 포인트다 적어 보세요. 이 매도 포인트라니까요. 그럼 만약 여기 샀다 칩시다. 여기서 매도 못했다면 여기 깨질 때 매도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챙겨야 되고 이거 깨지는 순간 손절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들고 있었던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 뒤에서 샀는지 어디서 샀는지 몰라도 다 비슷해요. 그 뒤에도 살 만한 자리 별로 없어요. 너무 고점이에요. 너무 고점. 보세요. 못 가잖아. 못 가잖아. 그러고 밑으로 훅 빠져버렸다. 그러면 63만 인근 정도에서 밀릴 때 다시 좀 던져야지. 약간 손실 봐도. 근데 이걸 던져야 되는지 던져 말아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 맞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아 여기에서는 63만 건 왔을 때 밀릴 때 던져야 될지 안 던져야 될지를 몰랐다.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1시간 느리다. 1시간 1시간 느리면 그러니까 우리보다 서쪽에 있으니까 1시간 느린 거 아닙니까? 맞죠? 서쪽에 있으니까 1시간 느리면 지금 2시 반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아,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핸드폰 번호는 알려드릴 수 없고요. 방송 녹화 보세요. 녹화. 녹화 올려놓을 테니까. 누가 채팅 좀 쳐주세요. 빨리. 녹화로 보시랍니다. 이렇게. 녹화 1시간 안에 올라가거든요. 녹화로 보세요. 녹화로. 핸드폰 안 알려드립니다.
올려주시네. 어차피 지금 물릴 만큼 물렸으니까 이거 뭐 정리하시는데 언제 정리하냐 그 차이지. 당장 오늘 내일 안 한다고 뭐 큰일 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일단은. 근데 지금 타이밍이 나오긴 나왔어요. 오늘 던지는 게 나와 보이는데 일단은 저항권에 왔어요, 저항권에. 근데 이거 잘 판단해야 돼요. 뭔가 하면 요새 제약주하고 싹 이거 또아리를 좀 틀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잘안 들린다니까 제가 적어드릴게. 하기로 했나? 자, 알아들었습니다. 1번. 여기 올라가도 매도입니다. 여기 올라가도. 여기. 보입니까? 여기 뭐, 매도. 여기. 여기 깨면 손절. 손절. 여기 깨면. 알아들었습니까? 여기, 여기에서 못 올라가면 매도. 여기 깨고 내려가면 손절.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 튕기면 던지세요. 여기 처지면 던지세요. 아니, 이 마우스가 잘안 보여. 뭐야, 이거. 커서가 잘안 보여. 이거 뭐라 하네, 이거 포인터. 아, 진짜 미치겠네. 색깔을 바꾸든지 해야지. 잠깐만, 어디 갔나? 아, 미치겠다. 안 보여, 안 보여. 아, 참 짜증나네. 알아들었어요. 현재가 저항대 밀리면 던지세요. 여기서 밀리면 던지라고. 다시 현재가 저항대 현재가 올라가 봤자 올라갈 거 없어요. 밀리면 던지세요. 밀리면 현재가 저항권 매도. 여기 매도 밀리면 버티면 안 돼요. 버티면 현재가 저항권 밀리면 던지세요. 다. 자, 알아들었으면 1번. 자, 그리고 아, 러시아 사신다니까 지금 정이 딱딱 좀 가네. 해외에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안나님, 잘 들리면 1번. 아니면 공부하실 겁니까? 공부하실 것 같으면 채팅방 초대해 드릴게요, 일단은. 아니, 뭐, 러시아에서 답답해 하시니까. 참, 아유. 해외 동포 특별 우대.
아예 잘 안 들리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 그죠? 피터송님도 지금 특별 우대하려는데 피터송님은 남자분인 것 같은 게 안나님은 여자분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공부 좀 하세요. 강하게 좀 키울랍니다. 키울란다니까 좀 이상한데 연세 어떻게 되세요? 나 49이라 그랬어요. 나이 좀 알고 싶어요. 대충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비밀입니까 혹시? 아, 많아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웬만하면 초대할게요. 좀 더 공부해 주세요. 안나님은 소식이 없네. 이거 접속이 잘 안 되는 모양이다. 아, 끝났네요. 그죠? 이제 끝났으니까. 한미, 이거 좀 랠리 엄청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빠졌습니까? 12만에 한 30% 빠졌네. 그러니까. 해외 사는데 가슴 아플 거 아닙니까? 자, 막, 우리 사자 했던 거 그만 합니다. 다. 이거 탭이라서 좀 글자 이상이 쳐졌어요. 메일 남겨주세요. 채팅방 초대해 드릴게요. 피터 송님도 남겨주세요. 두 분 초대하겠습니다. 해외 동포 특별 가입 특전. 별건 없지만 소통하면 좋잖아요, 그죠? 또 해외에서 또 외로울 수도 있고. 대응 들립니까? 매도 올라가봐야 올라갈 거 없어요. 매도 손절해야 돼. 손절 현재가 저항권대. 밀리면 던지세요. 밀리면. 오케이? 알아듣으면 1번.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아, 좀, 뭐니까 좀 그렇네. 그죠? 잘 안 들려서 그런가? 얼마에? 밀리면 무조건. 들립니까? 밀리면 무조건. 쳐지면 여기 밑으로 더 쳐져요. 이게 얼만큼 왔어요.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좀만 더 버티보고. 이해되십니까? 크게 못 올라갈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저항권이거든. 저항권. 적당히 던지세요. 그냥. 현재가 저항권. 밀리면 던지세요. 밀리면. 안 밀리면 좀 더 들어가 보고. 47만원 갈 수도 있죠. 이거는 뭐 빠질 수도 있는데 위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거의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거의 근데 그래 좀 애매한 거 있긴 있어요. 지금 들립니까? 들리면 1번 한번 눌러보세요. 들리면 말로 설명해야지 글로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지금 탭이기 때문에 컴퓨터 아니기 때문에 저거 모니터 하는 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또아리 틀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 조금 그갈 수는 있는데 들립니까? 안 들려요. 메일 남기시라니까요. 메일. 들리시면 메일 남기세요. 지금 메일. 제가 채팅방 초대하겠습니다. 해외 계시니까 메일 남기세요. 자, 피터 송님 거 적겠습니다. 메일에 들어오면 주고받고 이야기하기 좋잖아요. 해외 동포니까 제가 특별 우대 가입시켜드립니다. 그 대신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안에 들어와가지고 무슨 상황이 벌어진지 알 겁니다. 말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 이야기 말고. 안에 전문가들 많아요. 이야기, 나름대로 이야기 좀 하는 분들이 수준이 있다는 거 딱 느낄 겁니다. 라이선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도움된다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또 공부. 그렇게 하겠다면, 예,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 방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하루 종일 이야기했으니까, 그래도 셀트리온 타이틀로 보는 분도 있으니까 짧게 할게요. 자, 이거 제목을 셀트리온 삼행제 특별 장중 시험 방송 이렇게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가는지 보초 썼잖아요. 닥터 K가. 자, 어디 뭐 빠진다 했습니까? 아침에 뭐라고 했습니까? 와, 밑으로 빠질 거니까 조심해라 했습니까? 그런 말 오늘 한 번도 안 했을걸요? 오늘 웬만하면 괜찮을 겁니다. 실렁실렁 했잖아요. 솔직히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훼손 안 하고 끝났어요. 눈치 깠다니까. 외국 애들 하는 폼을 보고 눈치 깠다고요. 더 땡겼잖아요. 그죠? 더 땡길 수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2250억 규모 기관하고 손 바꿨어요. 그죠? 기관은 마이너스권. 그 마이너스를 개인이 받아주면 안 좋겠는데 외국인이 받아줬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양이 오늘 하는 폼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기관 외국인 코스닥 다 땡겼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코스피 자 1% 이상 상승했고요. 오늘 같은 날 베팅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사라고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우리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주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변곡점이긴 하나 밑으로 빠질 수도 있으나 올라갈 가능성 더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걸었습니다. 만약에 조정 살짝 받아도 방향의 전환이 느껴진다니까요. 닥터K가 13년 동안 지수만 치고받고 했어요. 선물 옵션 지수로 돈 많이 집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저를 죽일 건지를 시나리오를 맨날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확률이 높아요. 거의 다 맞아떨어지잖아 지금. 오른다 했는데 뭐 박살나고 빠진다 했는데 올라간 거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맞았어요. 거의 세부 내용까지 거의 맞았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다 지켜보셨잖아. 그래서 우리는 자 질렀다 또 질렀다. 어제도 질렀고 오늘도 지른다. 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렸어요. 위로 올라가요. 코스피 더 땡겼어요. 2천억 규모로 자 프로그램 매수 아니 확률이 오늘 체크리스트가 전부 다 맞았다. 거의 전적으로 방향을 제시를 하면 풀빵도 때려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1번 눌러보세요. 자 이것도 200억 규모 플러스잖아요. 그죠? 기관 외국인 양쪽에서 다 사 선물 사 프로그램 매수 외국 애들 미국 선물 상황 문제없어. 그럼 사야죠. 그때 안 사면 언제 살 건데요? 다 올랐네. 전부 다 말한 거. 전부 다 올랐어요. 자, 이거 50원 빠졌다. GS건설. 그죠? 근데 여기 살아 한 지점에서 적당히 만약에 또 샀으면 이것도 뭐 크게 밀린 것도 없어요. 카카오 한번 볼까요? 카카오도 올랐네. 11만 7천원 살아야 되는데 11만 8천원이네. 일단 이거는 길게 들고 가는 거니까 아무 상관없고 자 우리 주력 종목인 셀트리온 삼형제 다 올랐어요. 전부 다 살아있는데 다 올랐어요. 전부 다 문제없어요. 자 원료까지는 들고 갑니다. 일단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IT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필두로 한 야 삼성전기 진짜 강해요.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야 기회를 안 주지만 정말 강한 IT 종목들 그리고 자 조선주 약세 건드리면 안 돼. 솔직히 조선주 예 그리고 건설주 돌아서고 있다. 자 GS건설 한번 담아봤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담아봤다. 별 문제 없다. 남북 간 화해 모드 내지는 경협 모두 딱 돌아서면 이것도 함도 갈 수 있다 모양이. 그 다음에 이거 제철은 별로 제끼고 그 다음에 현대차 뭐 길게 들고 간 건 별 문제 없고 자 그리고 바이오주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 양호하고요. 그래서 방향 전환이 느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안나님 피트송님께 메일 보낼 필요 없고요. 여기 채팅에 메일 남기세요. 채팅에 알아들었습니까? 피트송님한테 남길 필요 없어요.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으면 1번 누르세요. 채팅으로 남기시면 돼요. 누가 한번 좀 적어주세요. 채팅으로 남기랍니다. 잘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자 이어서 오늘 하루 종일
셀트리온 삼행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 변곡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처지면 모양이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닥터케 하루 종일 방송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60일은 지지한다는 거 정확하게 매치됐습니다. 그래서 질렀어요. 이틀 동안 올라갔어요. 이틀 동안에 3일 동안 질렀어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3일 동안 샀어요. 다 올라갔어요. 셀트리온 헬스도 아 괜찮다.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105,000원.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까지 갈 수 있으나 셀트리온 제약이 최고 좀 약세다. 그러나 이건 좀 이상한 형태의 차트이다. 너무 오랫동안 옆으로만 횡보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저점만 깨지 않으면 상관없다. 그렇게 보여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에 대한 의심 부분에 대해서 축소 논란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뭐하러 삽니까? 가지고 있으면 빨리 던지라 했습니다. 45만원 못 넘어간다 했는데 건 두 달 동안 못 넘어갔어요. 제가 말한 게 틀리지 않았죠.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를 만큼 올랐고 별로 접근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 깨지는 순간 끝났어요. 그러니까 쳐다볼 필요 없어요. 그냥 관심 없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만원 인근에서 올라오면 던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라가지도 잘 못할 거예요. 96,000 이상. 신라젠 던져라 말씀드리겠고 네이처셀 던져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짜증날지 몰라도 그렇게 보여요. 올라가면 올라갈 데가 없어요. 여기 너무 저항이 많아요. 네이처셀 주가 조작했는데 올라가겠어요? 던져야 돼요. 정보 상담 방송 시간 아닌데 오셨으니까 할게요. 잠깐만요. 은행 그거 둘한테 나. 여러분 때문에 은행 못 가고 있어요. 그래도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LB 세미콘, LB 세미콘. 러시아가 인터넷 상황이 별로 안 좋은 모양입니다. 그죠? 얼마에 30%인데요? 적어 주셔야 됩니다. 언제 샀고 얼마에 30% 4210원이요 뭐 여기 인근에 샀겠네요. 그죠? 자, IT 종목이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많은 밑으로 이런 거 별로 권장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흔들림 심하고 안정적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일단은 저는 안 좋아하는 금액대고요. 자, 이거 뭐 보면 여기가 그거였어요. 단기 저항대였어요. 4,600원 여기 5,000원 그리고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대략 1,000원 대략 1,000원에서 4,500원이면 3,500원 올랐어요. 3,500원 여기서 더하게 되면 7,8,000원 목표 근처다가 밀리죠. 뭐라고요? 목표 인근 오면 밀린다고요. 그죠? 틀렸습니까? 이상한데 했습니까? 맞거든요. 알아놓으십시오. 자 여기만큼 자 여기서 여기만큼 오른폭 맞죠? 자 대략 3,000원 3,500원 그죠? 여기 1,000원이니까 3,500원 여기 3,500원 더하면 8,000원 8,000원 인근 오면 목표치 왔기 때문에 흔들린다. 여기 왔잖아. 그죠? 아, 윗꼬리 찍 달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목표치가 있었다. 그리고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느냐 이거 한 6.18 근처까지 대충 받았네. 그죠? 무슨 6.18? 피보나치 수열에 의한 피보나치 조정대에 의한 거 딱 6.18 딱 찍었네. 현재 그죠? 그리고 반등했어요. 마지노선 정도에서 스톱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일단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그렇지 않나요? 어디서 이렇게 설명해줍니까? 안 해줘요. 피보나치 하나 가지고 한 달을 우려먹을 텐데 안 알려줘요. 목표치 가지고 한 달을 우려먹어야 된다니까 안 알려줍니다. 딱딱해 무료로 다 알려주고 있어요. 이러면서 홍보 좀 하고요. 그래서 자 월봉상으로 한번 보니까 빵 때리고 난 다음에 그대로 절반 이상 밀렸다. 그 상황입니다. 일단 그래서 적당히 수돕해야 될 자리에서 수돕해서 다행이에요. 그러나 세게 간 것 치고 너무 반납을 많이 했어요.
여기 상황만 딱 볼까요? 6.18까지를 지지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딱 멈춰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압니까? 위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 잘 가는 건데, 밑도 다 밀렸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 이해됩니까? 이해되면 1번 눌러보세요. 일단.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수축됐어요. 여러분, 어지간해서 위로 뚫고 가기 힘들어 현재. 지금 불어수권이잖아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 좀더 있다. 근데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걸 정확하게 못해요. 왜? 비정상적으로, 비정석적으로 움직이는 거, 변칙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정석이 안 먹혀요. 지 마음대로 움직인다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단 20일 모든 이평선 다 위에 깔아놨으니까 일단은 좋다. 그리고 거래가 비교적 작다가 거래가 텄어. 이게 터졌죠. 비교적 크죠. 보이십니까? 거래가 비교적 작았다가 터졌잖아요. 그럼 좋아요. 일단 이거는. 그래서 이평선도 다 깔아놨어. 좋아요. 그리고 월봉상으로 보니까 6.18 정도는 지지해. 이렇게 6.18 정도는 지지해. 좋아요. 그것까지는. 그러면 뭐가 안 좋냐? 이렇게 대박 올랐으면 적당, 이게 너무 많이 빠졌어. 이게 안 좋아, 일단.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 크게 관심 없는 종목이에요. 이거 진짜 외국인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파풀이일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20일 올라탔으니까 본인 매수가 인근에서 크게 손해 볼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치고 가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뭐 너무 잘못됐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적당하게 들고 가시다가 한 4천원 정도 깨면 손절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적당히 들고 간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치고 갈때 벙벙벙 치고 내려올 때 벙벙벙 깨지니까 적당히 올라가다가 매도 포인트 이런 거, 매도 포인트, 음봉 이런 거 보이면 적당히 끊으셔라. 한 번에 다 끊기 싫으면 절반 정도 끊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런 거 나오면 다 끊어버리든지 그렇게 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시고요. 자,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방송했고요.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진은 닥터케이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보초까지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보셨죠? 하루 종일 이렇게 딱 끊어놓고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아니면 타이밍 놓으면 타이밍 놓는다고 사 여러분 책임 안에서 이러면서 제가 시그널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리딩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그리고 동의가 되어 있는 채팅방 회원들을 한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정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주말이니까 공부도 좀 하시고요. 닥터케이 내일 강연회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회. 자, 안내 많이 해드렸고, 제가 녹방 업로드하면 뒤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참석해 주시면 닥터K의 열정적인 강의와 함께 여러분들께 13년의 노하우를 가감없이 무료로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저도 많이 힘듭니다. 이제 하루 종일 방송해가지고요. 좀 쉬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자, 피터님도 제가 채팅방 했으니까 채팅방 들어오시고도 공부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나님은 계속해서 채팅을 왜 안, 그 글을 안 남겨주시죠? 자, 일단 방송 끊고 방송 그건 해놓겠습니다. 접속을 해놓을 테니까 안나님하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SNS로 추천 반드시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추천 방송 볼거 너무 많아요. 시간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못해서 그렇지. 자, 닥터K는 방송 분량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저녁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